40년의 전시 총동원 체제. 가장 악명 높았던 일본 총독 미나미지로 총동원 체제, 한국어 금지령, 신사참배 강요, 그 다음에 창씨 개명까지 다 저질렀던 이 나쁜 놈. 이 그 조선시대 모든 조선 총독 가운데서도 가장 악랄하기로 유명했던 이놈이 다스리던 시대가 뭐냐 하면은 헌병경찰체제예요. 집 밖으로 나서는 순간 지가 일본 사람인 것처럼 해야 돼요. 네 어디 가서 조선 사람이라 하면은 엄마 아빠까지 다 죽는다. 무조건 일본 사람이라고 해야 된다. 일본말만 해야 된다. 일본말. 이렇게 되면 모두가 어떻게 되죠? 배신감이 있어요. 끝없는 열등감, 네. 우울감에 빠집니다. 그래서 도저히 못 견디면 어디로 갑니까? 만주로 가는 거예요. 중국으로 가고. 나는 이렇게 못 산다. 나는 이렇게 소위 자아배반하고는 못 살겠다. 그러니까 어떻게 돼? 차라리 집 밖으로 나서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나그네였으면 좋겠다 이거예요.